안녕하세요. 지난번에 1, 2번 하셨죠. 3번 미얀마 맹글라바 커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의 향미를 보는 것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추출하실 때에도 단계마다 향을 마른 향, 젖은 향 다 보시고 이제 한 잔에 담겼으면 먼저 제일 빨리 해야 될 것은 역시 향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향은 사라지거든요. 바로 향을 느끼시는데 길게 그러면서 그 우리가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어트리뷰트를 갖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 어트리뷰트는 제가 영상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로마 필의 가장 가운데에서 찾아보시는 거죠. 아, 먼저 느껴지는 게 너티, 스파이시, 그 다음에 아주 기분 좋은 흑향이 납니다. 근데 향과 맛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정도 향을 느낀 다음에 저는 얘를 좀 더 섬세하게 느끼기 위해서 스니핑을 할 겁니다. 스니핑은 킁킁거리면서 맡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아, 스니핑이 되니까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뭉쳐 있었던 그런 향들이 좀 펴지면서 이제 조금 더 결이 보이는 너티한 향이 좀 나오고요. 아, 이 커피는 스파이시, 우마미, 그 다음에 이 티라이크, 보이차, 좀 발효된 차의 느낌이 납니다. 이제 입으로 들어옵니다. 혀 위에다 올려놓고 흘려보내시기를 세 번 반복하라 그랬죠. 자, 처음 해봅니다. 산미가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뒤쪽에 약간의 오렌지 제스트, 오렌지의 껍질 쪽의 느낌이 나죠. 첫 모금은 공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능이 깨어나는 순간인 거고 또 앞에 드셨던 음식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첫 모금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면모를 보시고 얘는 산미가 많지 않은 커피인 것 같다. 그런데 뭔가 물보다는 우유 쪽에 가까운 질감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디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풀려진 그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입을 담으신 다음에 하고 향기를 안에서 품어서 말씀드렸죠. 레트로 노잘, 역류하는 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 시나몬의 느낌이 나고요. 몰트의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산미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산미를 애써 찾아봐야 있을까 할 정도인데 이제 세 번째에서는 제가 얘를 판단해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번째에는 궁금증이 증폭된 상태에서 이 커피가 나를 어떻게 나한테 어떤 말을 걸어오느냐 라는 것을 제일 가운데 있는 아홉 가지 속성에서 찾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8시 9시 방향의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이 1시 2시 3시에 프로랄과 프루티는 아직 숨겨져 있습니다. 얘는 식어가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좀 이동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운데 9개에서 선택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에 드실 때에는 이제 형용사로 모호하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명사로 나가면서 그 정체성을 특정 짓는 거죠. 저는 마지막 세 번째의 커피를 테이스팅 할 때는 세컨 티어의 28개 중에서 찾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라인에 있는 73개, 거기에 마지막 라인이 없는 내에서는 세컨 티어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모두 83개에서 저는 한 4개, 5개를 찾아서 이 커피를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아, 미얀마 맹글라바 커피. 아, 지금 산미가 올라옵니다. 아, 이게 식어가면서 산미가 좀 도드라지는 면이 있지만 이 커피는 제가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때까지 산미를 차지할 정도로 부드럽고 너티한 커피였는데 뒷부분에 제 기분을 좀 뭐랄까 북돋아주듯이 배려를 해주고 있네요. 자, 다음에는 입안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삼킨 다음에 목을 타고 내려오면서 나의 일부, 나의 간능이 되는 포인트를 한번 즐겨보시고 그 다음에 한 10초 정도 있다가 그때까지 그때의 지점에서 이 커피가 나의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음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어때야 좋은 커피죠? 그렇죠. 그리움이 남아야 되죠.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떠올려야 되겠죠.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질감이 더 부드러워지면서 토종꿀, 민트와 자스민의 느낌도 확 올라오고, 저는 이 커피를 보이티 같은 느낌, 우리가 반발효차, 후발효차, 반발효차면 오롱테라고 얘기하고, 후발효차면 보이차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이 나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오렌지, 제스티의 느낌, 아주 발랄한 산미보다는 혹시라도 제가 잠들 수 있도록 깨우지 않는, 자극하지 않는, 지그시 눈 감을 수 있게끔 여운을 길게 해주는 커피.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죠. 수도승의 하루라고 말씀을 주시고, 저는 부처님의 미소라고 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수도승의 하루라고 하시더군요. 부드러운 커피, 저를 배려해주는 커피. 미얀마 맹글라바 커피는 마침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예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기에는 미얀마 맹글라바 커피를 좀 많이 드셔서 커피를 드시면서 그 자체의 수익금이 미얀마 난민들을 돕는 쪽으로도 또 보내지는 그런 행복한 일이 보다 많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커피 테스팅하러 갈까요?